아, 왜? 얼마 전 국감에서 MS 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산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 그 화제의 중심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MS 윈도우 10 프로를 출시했어. 이건 뭐냐고? 윈도우 10의 기업 버전이라고 보면 돼. 사실 조그만 회사들은 사내 업무 프로그램이나 보안 시스템 체계들을 따로따로 구입하거나 자체적으로 구축하기가 무지 어려워. 생각해봐. A라는 회사에 직원이 50명 있는데 수백만 원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따로 개발자를 고용해서 사내 프로그램을 개발하긴 힘들겠지?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0 프로를 출시한 거야.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을 소개해줄게. 첫째는 우선 보안이야. 너네 기업 기밀 누출하면 감옥도 가고 그러는 거 알지? 그만큼 보안이 진짜 진짜 중요해. 윈도우 10 프로는 MS가 설계한 윈도우 중에서 최고 보안 수준이래. 우선 디바이스나 USB가 분실 도난됐을 때도 비트로커와 비트로커 2고가 작동해서 모든 파일을 육전시킬 수 있어. 개인용 데이터와 기업용 데이터를 따로 관리해서 퇴사한 직원 노트북 속에 있는 기업용 데이터까지 원격 삭제도 되고, 물론 합법적으로. 둘째로 눈에 띄는 기능은 자동 동기화 업데이트 서비스인데 팀원들이 각자 흩어져 있어도 파일이나 보안 업데이트 등이 알아서 최신 상태가 돼. 그러니까 하나의 툴로 조직원 모두의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파일을 최신으로 공유할 수 있는 거지. 윈도우 10 프로가 변화가 빠른 시장에서 이렇게 비즈니스에 특화된 기능들로 앞으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다음에 또 봐.